우리 신시대주님 같은 경우에 네. 주님 같은 경우에 사시면서 예. 모든 걸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글쎄 가정이 됐던 내 자식들이 됐던 내 가족일이 됐던 내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셨어 지금까지?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렇게 사셨다 하니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 지금까지. 예? 근데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머리도 좋고 정말 뭐를 하면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거든. 근데 그 덕이 없어. 내가 한 만큼의 복이 들어오고 결과가 나와야 되고 재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신 분이래. 내 하나만 믿고 나 자신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내 몸뚱아리 하나로 뭘 못해먹겠냐 하고서는 살아오신 분이 우리 대주님이신데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뭐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라는 게 있잖아. 쭉 준비를 해놓고 결과를 딱 펴놓고 나면 딴 사람이 와서 후떡 갖고 가고 내가 해놓은 것만큼 그게 다 들어오지도 않고 그게 우리 대주님입니다. 대주님, 이 집안에 또한 정말 많이 빌고 빚이던 분들이 계시는 집안인데 좀 빌고 좀 사셔. 에? 빈다고 해서 남자들이 어디 가서 빈다고 해서 막말로 해서 쪽팔려요? 뭐 대답을 안 해. 에? 그렇지 않아요. 에? 내 조상한테 비는 거고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한테 나 좀 잘 봐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렇게 빌고 사셔야 되는 집안이야. 우리 대주님 작년 세월부터 작년 세월에 그래도 재작년 세월까지는 뭐를 해나와도 그래도 근근히 그렇게 오셨어. 근데 작년 세월에 어디 이사를 하셨어요? 작년이야? 이사 간 적 없어요? 네. 털을 옮긴 적이 없어?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털을 이전하신 적이 없어요? 10년 전부터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계속 계셔? 네. 근데 털을 이동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게 한 2, 3년 됐나 봐. 그때부터 해서 내가 자꾸 용기가 줄어드나 봐. 그래서 작년 세월에는 많이 힘드셨나 봐. 이것저것 해도 되지도 않고 일도 안 되고 그렇게 오셨나 봐. 우리 대주님은 그렇다 합니다. 근데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올수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대주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근근히 그렇게는 해나가실 수 있을 거야. 네. 근데 올까지는 힘드세요. 우리 대주님은 그렇다 하시고 우리 김씨 기주 또한 죄송하지만 우리 신씨 대주님하고 김씨 기주님하고는 안 맞아. 맞질 않는 분들이세요. 네.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걸 내가 다 짊어지고 가시려고 하는 분인데 우리 기주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올라타야 되고 내가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거를 갖다가 내가 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 다니시게 되면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힘들어서 못 살아요. 포부로 치자면 웬만한 남자 저리 가라 해요. 그러고 화도 많고 그러고 냉정해 그러신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좋은 얘기를 못 드려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픔이 커지기 전에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되는 분이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연자는 들어와요. 연자가 들어온다고. 예. 연자는 들어오는데 올해는 아니에요. 예. 올해는 아니니까 빨라야 내년 이맘때쯤 돼서 들어오겠네. 예. 그러니까 좀 기다리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주님이 뭐 외로우신 분이라 좀 누구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좀 기대고 싶고 내 얘기를 좀 하고 싶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저희네 같은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좀 풀고 사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딴 데 가서 내 속마음 내비쳐봐야 우리 대주님 뒤통수밖에 안 맞고 살아. 맞잖아. 네. 그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하고 언제든지 오셔서 뭐 이러한 일도 있고 저러저러한 일도 있고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다 보면 좀 마음도 풀려 나갈 테고 좀 나실 거야. 아셨죠? 네.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제가 이제 12월 달에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괜찮아 이사 가면 괜찮을까 해서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건 이제 입주. 네. 이사하셔도 돼. 네. 이사하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2-3년 전에 뭘 옮기셨을까? 이사하세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술사 공부를 하고 네. 있는데 사실은 뭐 거의 10시간 이상씩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험이 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렇게 될 건지 건강을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건지 좀 궁금하네요. 건강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네. 공부는 좀 진작에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네? 진작에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서 공부를 지금 이제 정년하고 나서 하는 거고요. 근데 건강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공부는 좀 진작에나 좀 하셨으면 재밌으셨을 텐데. 괜찮으셔? 네. 내년에 괜찮으시니까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에 대한 이제 여자 인연이 나타난다는 네. 말씀이죠? 네. 내년 요맘때쯤 돼서. 뭐 재산운이나 이런 거는 뭐. 재산운? 예, 예. 재산운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그 재물복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세요. 아 있어요? 네 괜찮으니까 조금만 좀 버티고서 하셔. 사실 투자를 많이 했는데 팔면은 올라요 두세 배. 그렇게 힘들게 됐고 너무 그런 게 좀 안 돼서. 괜찮으세요? 괜찮으니까? 네. 해보셔.